이것이 탈의 난입니다. 아,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. 이거 우리 조상님들이 108배를 꼬아서 만든 겁니다. 이건 요 후손들 잘 되라고 108배를 꼬아갖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. 요 애착이 칼날에도 살아남았네요. 여기는 내가 이제 탈의 난 찾으러 왔습니다. 요 가로수 밑에 지금 탈의 난에 지금 꽃이 많이 피어요. 그래서 요거 촬영하러 왔습니다. 나는 지금 빨갛게 폈습니다. 촬영해갖고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이제 비춰줄게요. 이것이 지금 탈의 난입니다. 실탈의 그 난이 납니다. 난. 요거 108배를 새끼줄을 깠대요. 그래갖고 우리 조상님들이 요걸 돌아가실 때 후손들 잘 되라고 소원을 빌었다네요. 뭐 시알라 보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108배를 깠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이렇게 진짜 새끼줄에 마디마디 꽃이 핍니다. 108배를 새끼들을 따갖고 우선들 잘 되라고 소원을 빌고 돌아가셨답니다. 요거는 저거 애초기를 풀을 빚는데도 여기 살짝 올라왔어요. 애들도 저걸 아는 말입니다. 언제 애초기는 애초기도 핀다 해갖고 잎사귀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.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는 애초기 날에 다 날아가고 요거 딱딱 올려갖고 요 꽃을 피웠네요. 저 멀리는 저쪽에 이제는 도쿄 여기고 감사합니다. 아, 물보니 시원합니다. 아, 잠자리도 지금 막 날아다니네.